이게 아유 바람이 들었어요 이렇게. 바람이 들어서 이렇게 꽈리 같이 생겼는데요. 이거는 얇아요. 딱 풍선 느낌이에요. 이렇게 골도 있고, 이게 풍선초라는 건데요. 풍선 덩굴이라고도 합니다. 잎은 이렇게 생겼어요. 열매 가지고 놀기 좋겠죠. 그래서 꽃말이 어린 시절의 놀이래요. 꽃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셨나요? 꽃. 딱 던지면서 놀면 좋겠어요. 꽃이 잎은 이렇게 생겼고요. 꽃은 이렇게 생겼습니다. 아주 너무 작아서 잘안 보이죠? 이렇게 키우면 돼요. 노란 꽃술이 보이는데, 노랗죠, 이렇게. 딱 잡으면 좋겠는데, 안 잡히네요. 네, 이렇게 생겼습니다. 일반적으로 풍선초라고 부르는데요. 정식 이름은 풍선 덩굴입니다. 1년밖에 못 살아요. 1년생 한해 살이 풀이래요. 이렇게 꽃대가 길죠. 이렇게 줄기는 털이 없고 좀 매끈하네요. 잎을 잘 봐두세요. 잎. 약간 좀 프랙탈인가? 그런 느낌이 나요. 지금까지 풍선초 이야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